오늘의 주제는 모세와 아케나톤이라고 그러는 사람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 분들이 어쩌면은 모세 성경에 그 모세라고 그러는 이 유명한 인물이 아케나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주장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먼저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냐 하면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모세의 연대가 지금부터 3,500년 전그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에집트 역사를 보면은 모세란 인물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다 그러는데 그 이러한 게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에집트뿐만이 아니라 히타이트는 이제 성경에서 해족속을 얘기해요. 근데 해족속은 이제 사실 철기를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뭐 히타이나 뭐 이런 그 다른 나라들하고 다 외교문서들을 교환하고 그랬는데 전혀 모세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들이 자꾸 모세란 인물은 사실일 것 같은데 왜 그럼 에집트 역사에서는 나오지를 않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의문점을 갖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아케나톤이라고 그러는 이 사람은 그 처음에 원래 이름은 아멘호텝 4세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이제 왕으로 올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애굽에는 약한 750가지의 그 신이 있었대요. 이게 뭐 벽 같은 거 보면은 사람 위에다가 이제 악어 형태를 뭐한거 뭐, 그러니까 나일강 유역 같은 데서 이제 갑자기 이제, 악어가 탁 나서 팍 갑자기 사람을 뭐 물어 죽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게 이제 신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신들을 모시는 여러 이제 신전들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 있는 제사장의 이 권력이 굉장히 세가지고, 이 돈들을 그냥 이 제사장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멘호텝 4세가 이제 왕으로 이제 들어오고 나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건 전부 금지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케나톤인데 요렇게만 보면은 이제 아텐이라고 그러는 이제 그 신인데 썬 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썬 레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마 햇살 아마 그런 거로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의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에집트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곳에 이제 테베라고 그러는 곳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그 맨피스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카이로가 이제 이 근처에 있었죠. 그런데 이 테베에서 이 중간 지점으로 이제 그 아마나라고 그러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리고선 거기에다가 이제 큰 신전을 갖다 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그 제사장들이 이제 뭐 다시 제사도 드릴 수가 없고 돈도 못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다른 그 제사 다른 곳에서의 원성이 이제 자자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단지 17년 만을 이제 재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죽는데, 뭐 딸이 여섯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딸이 이제 왕위에 이제 오를 수가 없었으니까, 어떤 데는 뭐, 이제, 뭐, 여왕이 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아케나톤이라고 그러는 이 왕이 죽고 나서는 부관 참시를 당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에 있던 벽화 같은 거는, 망치, 징, 이런 거로 해갖고, 얼굴을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조각한 것도 이제 얼굴을 갖다가 뭐 목을 떼버린다든지 얼굴을 지워버린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갖고 역사에 알려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07년에 쇠기 문자 300개의 쇠기 문자가 발견되면서 아케나톤이라고 그러는 그 왕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돼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것이 이제 센세이션이 된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의 이제 정신의학자인 시그먼드 프로이드라고 그런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해갖고 모세가 이제 아케나톤이다 라는 이제 가설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은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에집트 사람의 이름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아케나톤의 그를 찬양하는 글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성경의 구약의 시편 104편의 내용과 아케나톤이 찬양하는 거가 아주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보면은 미니식 란 분의 저자 이름이에요. 성경의 뿌리라 그러고 나와요. 근데 아톤 신의 18계명과 성경의 10계명의 비교가 나오는데 이그 아톤 신의 18계명과 성경의 10계명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다. 근데 이제 영어로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하려고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거의 모든 내용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아텐신의 18계명이란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 잘못된 이념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왜 자꾸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모세가 있었을 그 당시에 애굽의 인구가 300만 명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60만 명을 데리고 나오는데, 60만 명이라고 그러는 근거는 20살 난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어머니도 있을 거고,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200만 내지 300만 명이,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애굽의 역사에 보면은, 300만 명에서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그런 역사 기록이, 애굽에뿐만이 아니라 기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역사에도 이런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셉의 그런 뭐그 훌륭한 업적 같은 것도 전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도 이게 발견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시나이 반도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쭉 이렇게 오다가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그 수에즈 운하잖아요. 그러면 그 홍해를 갖다가 이렇게 건넜는데. 그럼 뭐 마차도 있을 거고 어린애도 있을 거고 뭐 짐지고 뭐 그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0만이라는 인구가 어떻게 하루 만에 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아주 건장한 그 장정이 건너도 일주일을 건너는데 60만 명이 장정이 그러니까 뭐 가족까지 하면 200만 명이 어떻게 일주일 만에 건널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그냥 다 맞는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이집트의 고고학자 아민 오스만은 그 사람도 모세가 아케나톤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도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런 주장들을 갖다가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그 강의하는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제, 역사학자들이 모세 오경 자체를 모세가 쓰지 않았다. 저는 모세가 창세기만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코멘트도 할수 없고, 뭐, 디스라이크, 좋아요, 싫어요, 뭐, 이런 거를 전혀 할 수가 없고, 그냥 자기 주장들만, 그냥,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주장들만 이렇게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성경 무엇을 이제, 듣고, 배웠고, 그렇게 믿었는데, 1800년 이전까지는 다 오케이였어요. 근데 자꾸 고고학적인 유물이 자꾸 나오니까 이 지금까지 나오는 유물들은 우리가 볼수 있는 그림들, 글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하고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고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왜 그러면 그냥 유럽의 교회는 통통 비었느냐? 이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하고 성경이 100% 아무 1.1획도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 자체가 이제는 안 맞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이거를 자꾸 그냥 맞다고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1.1획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이미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전의 이야기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세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제 그 고고학적인 유물들은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